이제 96쪽 93효를 보세요. 구삼은 포규무망하고 승기고릉하야 삼세불흥이로다. 삼이이양거강하야 이부득중하니 신은 강포지이냐라. 제동인지시하야 지체어 동하니 괴요이름을 제양지지 괴욕동지하고 삼우여지비나 연이나 이중정지도록 여오상응하고 삼이강강으로 거이오지간하야 욕탈이동지나 연이나 이불직의 불승구로 불감현발하고 복창경융오 임망지중하야 회악이 내부불지고로 우외구하야 시승고릉이고망하야 여차지여섬세지구호대 총불감흥이람. 자효의심견소인지 정상이나 연이나 불알흉자는 기불감발고로 미지흉야람. 강이 부중하고 상무정응하야 욕통어이나 이비기정이요 쿠쿠오지견공고로 유차상이란. 상알포규무망은 적강야오 삼세불응이연이 안행야리오. 소적재오나 기강차정하니 기가탈호압 고로외탄북 장야람. 지어 삼세 불흥의니 종안능행호암. 혹시 이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드라마도 있고, 그죠? 연애할 때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구삼은 복융우망하고 승기고릉하야 삼세불응이로다. 구삼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바로 밑에 정말 아리따프고 유순하고 반듯한 여인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그죠? 근데 바로 위에는 또 자기보다 힘이 더 센, 더 세지만 조금 유약한 구사효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는 어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정정당당한 구호효가 딱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호효하고 구이효하고는 서로 짝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 구삼은 강해. 강하고 자기도 성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로 밑에 자기 옆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독은 들이지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융우 망하고, 망자는 풀망이에요. 저 풀섭에다가, 융자는 군사융자예요. 사실은 여기 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무기를 저 풀섭에다가 숨겨놓고, 승기고르가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넘실넘실 쳐다보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세 불응이로다. 3년토록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세라고 했지만, 3이라는 숫자는 끝끝내 그런 뜻이에요.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3이, 왜 이런 괴가 나오냐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3이 이양거가가요. 양효로서 강한 자리, 즉, 홀수 자리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양효로서 강한 데 있어서, 부득중하니 또 중도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마음은 중심을 잡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그 여인을 훔쳐가려는 마음만 앞선 사람. 그런 입장이에요. 신은 강포지냐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강포한 사람이다. 제 동인지시하야 다른 사람과 합해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치제어 동안. 뜻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있어요. 그러니 찾아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괴유 이름을 제양지지 개욕 동지하고 이 동인괴에는 오직 하나의 그 음표인데 하나 한 여성을 여러 남성들의 뜻이 다 같이 하고자 싶어 다그 여인을 눈독 들이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삼우 여지비나 이 삼효가 또 여지비. 그 유기효와 더불어서 아주 가까이 있어. 그렇지만 연이나 이 중정지도로 근데 이 유기효는 중도이면서 정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중정의 도로서 여오 상응하고 오효와 더불어서 서로 상응관계에 있어. 그러니 삼이 감히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삼이 이 강강으로 거 이우지가 나야 이 삼효가 강성하고 성격도 포악한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효와 오효 서로 눈이 맞아 있는 이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삼각관계예요. 욕탈이 동지나 그걸 오효한테서 뺏어가지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지만 연이나 이 불직의 불승고로 이치가 바르지 못하고 의리가 의리상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직의 불승은 이직의 승의 주체는 오효예요, 그죠? 구효처럼 이치가 바른 것도 아니고 의리가 오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불감 현발하고 감히 드러내서 나너 좋아라고 말을 못해. 그리고 복 장병용우 임망지 중하야. 그래서 엎드린 채그 무기라든지 이 병사들을 풀섭 속에다가 숨겨놓고서 휘하기 내부 불직고로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안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뜻을 지고 있어요. 즉,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은 저 여인은 내 거야라고 좀 문득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로 우 외고하야. 또, 그러다 보니까 들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두려워서 시승 고릉이 고망하야. 이따금 이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고망, 사방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구효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여차 치여 삼세지 고대 이렇게 3년이나
지나도록 그런 오랜 세월에 이르도록까지 종불가문이라 끝내 일어나지 못해. 이 사람은 끝끝내 그 여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차효 심견 소인지 정상이라. 이효는 심히 소인의 정상을 보는 거예요. 그 소인배들의 마음과 그 소인배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드러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나 불활 흉자는 끝에 흉하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인색하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흉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기불감발고로 이미 그런 마음은 속에 갖고 있지만 겉으로 표출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미지흉냐라 미자를 넣었잖아요. 아직 흉한 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야. 거기 97쪽에 그 동곡정씨가 주가 있어요. 끝에 복유무 망하야 이사오지 극하고 이렇게 그 풀섭에다가 군사들을 숨겨놓고서 오효를 살짝살짝 틈을 엿보고 승기 고릉하야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규 이지동이라. 그럼 분명한가요? 그러니까 위로는 구효의 눈치를 살펴보고 아래는 유기효의 그 마음을 다 훔쳐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복유무 망 이거는 구효한테 무서워서 자기가 꼬리를 내리는 거고 승기 고릉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밑에 있는 유기효의 눈치를 보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국정씨가 풀이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올라가지 못한 남천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예요. 나는 김서방네 아들인데 그 아들 부자인 집에 딸 하나가 있는 집이죠. 근데 그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엄격하신 아버지가 딸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집에 그 딸을 훔쳐가겠다고 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위로는 그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아래는 그 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데 아버지가 곁을 안 주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끝끝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위 삼아달라고. 그런 입장이에요. 본의를 보시죠. 강이 부중하고 성질은 아주 강성인데 중도에 맞지 않아. 그리고 상무 정응하야 위로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욕동어이나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이효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나. 비기정여. 그건 또 정응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구구오지 견공고로. 또 구효가 자기한테 공격을 가해올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너머 페이지에 가시면 융산 이씨왈 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98쪽에 융산 이씨왈. 천하지리는 세상의 이치는 취즉필재니 모아지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 그러니 이 괴는 이 상동위의하야 이 괴에서는 서로 같이 하는 것을 의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삼직복융하고 이 삼효는 복융이라겠어. 군사를 숨겨놨다라고 표현했고 사효인즉 승용이요. 사효는 담장을 타고 올라갔다고 했고 오직 대사극은 하여 이 오효에서는 크게 군사를 가지고 해야만 이긴다라겠거든요.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이응오이 이효와 오효는 서로 호응관계가 되고 삼효 거지 아니에요. 삼효는 딱 거기에 기대고 서 있어요. 그러니 소위 쟁나라 거기서 다툰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죠. 오호라 슬프다 추리 여인동은 밖으로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지이지간지 사로되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한 일이지만 내 여착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이중에 필지 험하고 쉬운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험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간정필지전이 간단한 속엔 또 저렇게 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막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 불학역자는 역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태불가이 섭세하라. 아마도 세상을 건너가기 어려울 거다. 이런 이치를 물으면 세상 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이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황의 이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자는 거예요. 상활 폭융우망은 군사를 풀망에다가 저 풀속에다가 숨겨뒀다는 것은 적강냐요. 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갈 텐데 거기다 감겨놓은 것은 적이 강하기 때문에 삼세불응이여니 3년토록 일어나지 못하니 숨겨놓지 일어나지 못하니 안행자림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예, 끝내 못한다는 거예요. 소적자 오나 대적할 것은 오효지만은 기강차정하니 그 오효가 양효이면서 중도이면서 정도니까 이미 강하고 또 바르니 기가탈호와 어떻게 뺏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로 외탄 복장내라. 그 두려울 외자 꺼릴 탄자 두렵고 꺼리하면서 복장 감춰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어 3세 불응이니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3년에 다다르도록 일어나지 못했으니 정 안능 행우와 끝내 어찌 행할 수 있겠느냐. 본인은 간단하게 풀이했어요. 언불능행이라 행하지 못할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단정해야 되는 거죠.